골드가 자꾸 땡깡을 나가지고 그래서 연락드렸어요. 금방 올 거예요. 아, 금방 와요? 네. 아, 얘가 골드예요? 네, 얘가 골드예요. 왜? 왜? 여기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? 어느 날인가부터 따라다니고 계속 여기서 살아요. 문 열어놓으면 시시탐탐 집에 들어오려고 막 머리를 막 들이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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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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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가. 철리 가, 철리 가. 내려가. 너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도 못 나오잖아.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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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뭐? 그래, 좀 쭈쭈랑 봉봉이도 풀어줘, 좀. 쟤네 맨날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쟤 때문에. 애들을 풀어주고 싶어도 제가 혹시나 애들한테 물려가지고 잡힐까봐, 잡혀서 잘못될까봐. 야, 가, 울면 안 돼. 어이구, 난리 났어, 아버지. 우리 쭈쭈는 15살 됐고요. 봉봉이는 13살 됐고요. 얘는 9살 됐어요. 난리도 아니에요, 난리도 아니에요. 저렇게 얘 한번 보고 나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 분을 못 이겨서. 봉봉아! 야! 하지 마! 쭈쭈! 이제 스트레스 받아 저렇게 계속 낑낑대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. 안 돼. 저렇게 눈 깜빡깜빡 인사할 때 보면 아휴, 저거를 거둬야 되나. 아, 쳐다보질 말아야 된다고. 쳐다보면 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든요. 감사합니다. 얘 누구예요? 저희 집 막내예요. 지저분했어. 오, 진짜 받아놨어. 오, 미쳐. 골드야? 아, 이거. 좋지 뭐. 집 주변에 쥐도 없어지고.
진짜 당신한테 보은하려나 보다. 어? 진짜 어떡해. 왜 하필 귀여워. 쉬는 거 야, 문 열지 마. 골드 들어온다니까. 만져주려면 나가서 만져줘. 엄마 왔다. 이 엄마요? 네, 얘가 엄마예요. 뭐 왜 다쳤니 너? 이거 없어졌다 싶으면 나타나서 골드 보고 가고 그래요. 메롱이가 다른 집에 키워지다가 여기에 버려졌다고 하셨어요. 왔다가 보고 가고 왔다 보고 가고 그러는 거 보면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메롱이도 모성애가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예쁜 애인데 자꾸 놀아주고 예뻐해주고 막 눈 마주치고 하면 아이고 지금 얘들도 그래서 다 그러다가 키우게 된 건데 하고 이뻐! 엎드려! 있어? 네, 여기 있어요. 어디? 여기 있다. 야, 너 여기 왜 올라와 있어? 한참 찾았잖아, 올드야. 응, 무서웠어? 우리 골드? 이제 안 다쳤지? 당분간. 예, 누군가 좋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당분간은 좀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족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저쪽에 봤을 때는 건강한 상태예요. 이진이 좀 마음이 놓여? 네, 너무 좋아요.
윤진아, 근데 골드 좋은 주인 안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? 그때까지만이야. 아니야, 나타날 거야. 걱정하지 마.